나 지금 했단 말이야. 왜냐면 자 우리 애국경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지금 긴급히 방송 안내를 해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다음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8시에 이곳 그 서청대로 다들 모여주시면 박근혜 대통령님 법원에 가시는 출정식을 끝내고 우리 국토종단 팀들과 8시 35분 이후에 대통령님이 나가시니까 나가신 이후에 법원까지 인덕원 사거리 그 다음에 과천 서초대로 이렇게 각 관할 경찰서 분들께 저희가 그 중간중간 거리 구간마다 우리 애국자분들이 환영식 및 대통령 출정식에 참여하시는 국토종단팀이 그 구간을 걷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오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 분들이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다 지금 말씀을 드려놨는데 급 지금 국토종단팀들이 코스가 바뀌었답니다. 국회의사당으로. 그러니까 이 거리 과천이나 서초 양재구간 법원구간에서 내일 아침 우리 국토종단팀들이 갈 줄 알고 지나갈 줄 알고 나오실 우리 애국자 동지님들은 거리구간에 계지 마시고 이곳 서청대로 8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까 그 집회 해산 후에 말씀드릴 때 8시에 모이시면 9시 반 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와 저 서청대 출정 시간 급변경합니다. 8시까지 서청대에 와주시면 국토종단팀 출정식과 대통령님 출정식이 끝나고 양재 서초 구간은 저희 경찰분들이 엄호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구간을 이용해서 법원을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저희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님이 금식을 시작하는 국회의사당으로 국토종단님들이 코스가 변경됐습니다. 이제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유튜브 애국방송 보시는 애국자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헷갈리지 않게 서청대 8시로 오시고요. 법원 앞으로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상입니다. 넷째 넷째 참 되시냐? 그럼 우리 애보이랑